마태복음 강의 118번째 시간입니다. 왕의 부활 이후에 이뤄진 사건들을 오늘 공부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왕이 부활하신 뒤에 일어난 사건들이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크게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사건에 대하여서는 그 부분을 공부하게 될 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기록된 두 종류의 사건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그 시체를 돌 무덤에 넣고 돌을 굴러 무덤 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임봉하였습니다. 그 무덤 앞에 군사들은 3일 동안 파수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봉인된 봉인은 아무런 거침이 없이 돌이 뒤로 굴러가면서 그대로 손실되었습니다. 천사는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마침 그곳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천사는 말을 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군인들은 두려워하며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6.25 동란 때에 피난 가다가 너무나 놀란 나머지 도망을 가야 하는데 두려움과 함께 공포증이 나의 온몸을 사로잡았습니다. 모두 다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하는데 나는 도저히 발이 땅에 붙었는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마 왕이 부활하실 때에 그 순간에 되어진 일들을 보는 군인들이 이런 현상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생생한 증거를 본 증인이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을 합니다. 수제사장은 많은 돈을 군인들에게 주면서 증인의 증언을 바꾸어 말하게 하였습니다. 돈을 받은 군인들은 역시 증인으로서 위증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한편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기록에는 없지만 왕은 승천하셨습니다. 11절 말씀. 이제 그들이 갈 때에 보라, 파수꾼 중에 몇 사람이 그 도시로 들어가 일어난 모든 일을 수제사장들에게 알림해. 왕이 부활하시는 그 모든 사항을 파수꾼은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이들은 증인의 제1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되어진 일들을 수제사장들에게 보고합니다. 증인은 사실 그대로 증언하는 모습을 봅니다. 보고자는 사실 그대로 증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을 과장하게 설명한다든지 축소하여 말을 하는 것을 결코 되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보고를 받는 자는 그렇게 되었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명을 정확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듣는 자는 상상을 해야 하므로
잘못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수박을 보지 못하였고 먹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수박은 둥글게 생긴 곰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겉모양의 색깔은 파란색이라고 합니다. 그 수박을 자르면 속이 빨갛습니다. 그런데 먹으면 단맛이 나지요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림을 그립니다. 둥근 곰 같다고 하였으니 알 것 같다. 색깔이 파란색이라고 하니 파란 색칠한 곰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자르면 붉은색이라고 하였는데 무엇일까 하면서 상상해 봅니다. 호박은 노랗고 박은 하얗다. 그런데 단맛이 있다고 하니 설탕을 발라 놓은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박 한 통을 잘라서 쪼개어 맛을 보게 하면 수박을 보여주면 내가 그린 그림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장의 목격자가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보지 않는 자는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이므로 다른 그림을 그리기 쉽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훔쳐갔다 하라. 정인은 정확하게 사실을 그대로 증언하였습니다. 한편 보고를 받는 쪽에서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이끌고 가는 모습을 봅니다. 정인이 증언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사실을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처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 바꾸기로 합니다. 밤에 그의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훔쳐갔다라고 말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가 그 모습의 걸음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보고 듣는 것을 중요합니다. 그 현장에 그 사실을 본 그대로 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일에 반대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자에게 왜 이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말을 들어볼 생각도 아니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반대만 외치는 일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황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경북 성주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반대 소리를 외치고 물병을 던지고 난동을 부리는 주민들의 무질서한 행동을 나는 보았습니다. 담당하게 말씀하시는 황 대통령 권한 대행자의 심정을 상상하면서 현장을 보았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만 왜 이곳에 그것이 필요한가를 들어보는 귀는 닫고 말았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만 하는 일들, 반대 그 소리만 높았습니다. 올바른 자의 양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부활의 현장에서 보았던 자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기준 역시 공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더더욱이 그 사건을 현장에서 보았든지 간접적으로 들었다든지 할지라도 판단하고 수습하는 일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보고를 듣는 자들은 애당초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기 전에 예수를 죽이려고 공모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보고를 듣는 순간 충격입니다. 우리가 죽였는데 다시 일어났다고 하는 말에 충격입니다. 장로들과 의논한 결과 시체의 도난 사건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모든 사건을 상대편의 말은 뒷전하고 일방적인 자기 주장과 계획만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은 어느 독재자가 그렇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많은 돈을 주기까지 하는 내부를 공세합니다. 그리고 전혀 회개할 기회를 가지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4절 말씀. 만일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하니 불침번이나 파수병 또는 경비병의 의무를 아는 분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경계 근무를 서는 자가 잠을 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졸고 있어도 아니 되는 일입니다. 파수하는 그곳에 인봉된 돌을 옮긴다는 것도 아니 될 일입니다. 돌을 굴러 옮기고 시체를 훔쳐가는 일에 경비병이 모르고 잠을 잤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그 결과 감옥에 가게 되기도 하고 심지어 사형감이 됩니다. 베드로의 한 사건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밤에 천사는 베드로를 일깨워 옥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습니다. 날이 새었습니다. 군인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수 없었습니다. 이 일로 헤롯은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파수꾼들을 심문하고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9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우리가 잠든 순간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말이 총독의 귀에 들리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건의 잘못을 덮고 지나가기 위하여 다른 거짓된 사건을 만들어 동원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하여 물질과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에 거짓을 더하게 된다 말입니다. 15절 말씀. 이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대로 하매 이 말이 이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알려지니라. 돈에 매수된 정의는 이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에 매수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 하고 지적해 봅니다. 특히 현대교회는 깨끗한가 하면서 질문을 던져 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자들은 교회 안과 밖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권력 있는 곳에는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돈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 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재물은 썩었고 옷은 존버겄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세는 세상 종말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말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질 추구자들에게는 그 개인이나 단체이든 어디든지 마지막 막장에 이르게 되고 심판에 이르게 됨을 봅니다. 오늘 여기 증인들은 잘 증언하였습니다. 하지만 돈에 매수되었습니다. 성경 기록에는 이들의 마지막 처리된 기록이 없습니다. 그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돈에 매수되어 거짓 증언하였습니다. 그 거짓 증언이 유대 사회에 알려졌습니다. 거짓은 진실에 의하여 밝혀진다라고 저는 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국정 논란에 혼란하지만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그 뒤에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정해주신 산에 들어가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세상은 어떤 소문으로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헛소문이 돌아가는 것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정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서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나타나서 나 이렇게 다시 일어나 왔소이다 라고 나타나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나타나셨다면 역시 또 다른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빌라도 법정에 가서 너희들이 나를 때리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나 여기 왔소이다 라고 한마디 하신다면 그들은 어떠한 반응이 있을지 역시 궁금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부정하던 자들에게 가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애당초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셨었기 때문에 외면하신 것인가? 아니면 버리신 것인가? 하면서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신 목적은 다만 구원의 구세주로서 오셨습니다. 이 땅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왕국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여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의심하던 자가 확실한 진실의 증거를 보고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는 그 진실의 증거를 보고도 믿지 못하고 그 증거까지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고 말고 말면 말고 하는 막무가내 행동하는 자들도 아니고 무엇인가 말입니다. 이들은 의심을 위하여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의심의 마음으로 보면 모두가 의심과 부정이고 문제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심의 마음을 벗고 진실의 마음으로 보면 아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18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첫 말씀이 All hail 이라고 하신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것을 공포함이라고 봅니다.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의 주님으로서 오실 자가
되신 것입니다. 올 헤이 이란 말은 싸움에서 승리한 자가 외치는 첫 말입니다. 곧 만세 환영한다 라는 말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가 만세 하고 손을 높이 드는 것 같이 말입니다.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 심판의 주님께서 재강림하실 것을 고대합니다. 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마지막 부탁하시는 지상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분의 죄명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가르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제자 된 모든 제자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란 심판주님이란 사실을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온 세계 속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된 자로서 받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야기 속에 있는 인물 예수가 아닙니다.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 제자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20절 말씀.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하십니다.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배운 것을 실천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십니다. 그러면 제자들만 홀로 남아있는 모습이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심 속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